최근 사설 경호업체의 연예인 과잉 경호가 도마 위에 올랐죠. 허가를 받지 않은 자격 미달 업체 수천 곳에 달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당장 일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는데요. 현장 카메라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일부 경호업체는 무허가에다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뽑아 경호인력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출국 현장을 보려고 모인 수십 명의 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호원과 뒤엉키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팬들은 경호원이 욕설 섞인 막말을 하거나 거치게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과잉 경호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합니다. 급성 팬들의 무질서한 모습도 문제지만 일부 경호원들의 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경호원에게 맞아 다쳤다거나 여권 검사를 당했다는 등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경호원들은 현행법에 따라 경호 관련 이수증을 따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를 하지 않도록 교육받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과잉적으로 뭐 지나치게 경호하게 되면 그런 종영상들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될 수 있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무허가 경호업체들도 문제입니다. 경찰청 허가 없이 생겨난 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을 뽑아쓰는데 이런 곳이 수천 곳에 달합니다. 직접 만나본 업체 관계자는 관련 경험이 없어도 당장 일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야간 당장 경력 없는 사람 더 많아요. 이거는 이 바닥에 현실입니다. 경비 이수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스텝인 척하고 스텝 조끼만 차고 숨어 있다가 안전기 검사 끝나면 나와서 경호 일을 하는 거예요. 강력범죄와 테러 위험이 늘면서 경호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자격과 전문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백수호입니다.